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제가 이게 고대 문화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좀 길게 했어. 이, 이 반에 러닝타임을 고려하거든요. 그렇게 안 하는데 아, 어쩔 수가 없었어. 그래서 또한번 끊기가 그래가지고 끊었어야 맞나? 아, 근데 하여튼, 뭐, 하여튼 수고 많으셨어요. 대신에 남은 건 짧아. 짧게 짧두번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반이 어떻게 갈 거냐면, 그러니까 요걸 잘좀 좀 이해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총수업이. 사실 이번이고 교재 새로 만들고 새로 하는 반이잖아. 나도 맨날 하면 내가 맨날 아는데 솔직히 이번에 처음 만든 반이야. 뭐 학원에서 하도 하자 도하 하자 그래갖고 만든 반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선생님 이제 수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머릿속에 최소한 그림은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제가 오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은 24강에서 27강 정도로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30강을 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최하 24강. 됐죠? 고안에서 그 끝납니다. 그리고 어, 저랑 만나는 건 대략 8주 정도 만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한번좀더볼 수도 있어요. 어, 어찌 됐건 간에 강의 수 자체가 워낙 적잖아요. 근데 이게 성격이 인문반이잖아. 그래서 짧게 짧게 교재 짧게 짧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표철이지만 제가 처음에 오티 때다 말했죠. 그것도 안 했어.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좀 처음에 좀 부드럽게 느끼실 수 있도록 서술형으로 됐죠. 근데 대신에 제가 이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되도록이면은 좀 말을 풀어서 하고 좀 보여드리고 가고 뭐 이제 이렇게 수업을 제가 준비를 하는데,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입문반을 하면 그니까. 러 특히 영어, 국어 과목에 비해서 공통 과목 세 개로만 얘기하면 한국사가 좀 불리해. 왜냐면 영어, 국어 전범이 진짜 다예요?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 근데 어학 과목은 교수의 역량에 따라서 조금 더 조절하기가 좋은데 솔직히 한국사는 티가 너무 나요. 내가 특정 파트를 빼면, 그렇잖아? 우리 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내가 일제강점기 말하면 내가 스트레스 받았나, 일제강점기 안 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어? 그러니까 뭐, 뭐 빠트리면 티가 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 조금은 해야 돼. 조금 조금이라도.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사 위주고 경제사회문화는 좀 찍듯이 할 거야. 됐죠? 그러니까 이게 찍는 파트에 가면 약간 어려운 느낌이 들 수도 있어. 근데 단 제가 기출을 알려드리는 쪽으로 요걸 먼저 보시라고 말하는 거지, 그냥 막 찍는 건 아니에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정치사도 예를 들어 좀 빨리 가는 부분은 조금 빨리 가고요. 그니까 제가 수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디 갈 거냐면 이제 고대 끝났습니다. 됐죠? 선사 고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디 가냐면 중세 정치로 갑니다. 고려사 그리고 오늘 고려 정치를 제가 진짜 다 끝내면 진짜 좋겠지만 약간 물리적으로 안될것 같고요. 근데 상당 부분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이게 깊은 소식이죠. 별로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 제가 짧게 두번갈 건데 상당히 진도 뺄 거예요. 그리고 자 실제로 이거 할때 제가 기출은 계속 찍어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중세사배성립 후삼국 분열과 고려의 재통일이야. 일단 기출연황 보세요. 학습 의욕이 꺾이죠. 그치? 거의 안 나왔지. 법원직에서 한번 나왔고. 그니까 이 주제가 한능검이 진짜 좋아하거든. 근데 또 공무원 시험 달라. 공무원 시험은 이 주제 별로야. 됐죠. 자,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만 보고 가시죠. 너무 여기는 막 달달달달 필요 없어요. 어, 기출 보면서 하자고.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 근데 지난번에 상통할 때이 얘기했는데, 그죠? 우리 이런 대화 했잖아. 어? 아, 웬만한 질문에는 아주 아예 반응이 없구만. 자, 집에서 뭐 따로 훈련 받어 포커페이스 이런 거? 어, 자, 좋아요. 이참 뭐 나오겠어? 신뭐 나와? 순서, 순서. 됐죠? 순서 갑니다. 자, 첫 번째. 건국 1, 2, 3. 건국 1, 2, 3. 됐죠? 자, 그리고 멸망 1, 2, 3. 1, 2, 3. 1, 2, 3, 1, 2, 3. 건국 1, 2, 3. 멸망 1, 2, 3. 막 건국되면서 후성 분열이 잔뜩 이루어졌지? 그러면 통일로 돼서 이제 싹 하나로 정리될 거니까 나머지는 정리. 그럼 정리되려면 없어져야 될거 아니야. 맞죠? 첫 번째. 여러분 이게 견원이 제일 빨라. 그래서 견원의 장자방이었던 실제로 이제 이 견혼 이런 역할을 하는 게다 최승훈 때문이야, 최승훈.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신라 말, 반신라 세력의 상징 같은 인물이죠. 그지 힘을 가진 자, 견원. 그의 브레인, 육두품 유학자, 최승우. 그 견원이 최승우를 얻기 위해서 정말 우리 삼국지에 봤던 삼고초려를 해요. 그래서 계속 난 나갈 생각이 없다. 그러고 뭐, 견원이 누구라고? 이런 사실 모욕을 당해. 근데도 견원이 정말 머리 숙이고 들어가서 삼고초려하죠. 그래서 이제 최승문 없고 나면 정말 그는 진정한 날개를 달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최승의 전략이야. 그러니까 당시에 다 해결되지 못했던 그사한 의식들 거기에 다시 불을 지펴서 새로운 시대로 가자. 됐죠? 자, 그래서 어 견훤이 이제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전라도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주에다가 그러니까 완산유지 당시의 이름은 완산주의 도읍을 정하고 후백제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국가의 모습은 여기가 제일 먼저 같춰요 됐죠? 그리고 나중에 견훤이 뭐두 시키냐면 이것도 하나, 하나 들어주세요. 내가 본문에 넣어놨어. 나중에 여러분 본문에 가면 다 있어요. 됐죠? 본문에 가면 다 있는데 그냥 가볍게 보세요. 그래서 중국 5월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주변이랑 외교관계를 가장 활발하게 하는 거. 이게 사실은 국가로서의 면모잖아. 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가수반 대통령을 보면서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야? 외교지 외교. 됐죠? 어.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들 외교하러 나가면 온 국민이 불안해하잖아요. 그렇지? 굉장히 외교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국으로서의 모습 그 기본적인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춰온 이딱 최승우 작품이야. 됐죠? 그래서 500제 건국. 이게 앞에서 얘기했는데 이거 언제라고요? 진성여왕 아니야. 진성여왕 죽고 나서야. 그래서 효공왕입니다. 효공왕 외우는 거 중요하지 않고요. 시험에 안 나와. 시험에 누가 나온다? 진성여왕. 진성여왕. 그래서 후삼국 분열은 진성여왕 때가 아니야. 요걸 알아야 돼. 효공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여기에 자극받고, 그러니까 궁예가 꽝하고 궁 이제 한당마 한대 맞은 거지. 진짜 탁월한 전략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궁예가 딱 1년 늦어요 901년 자 이번에는 개성 송악의 도불정하고 우리는 고구려 후예다 그래서 후고구려입니다. 되죠. 그래서 마진 철원 태봉 그리고 미륵신앙 이용해 선제권 강화하다가 신하들한테 쫓겨나 그리고 추대되는 게 누구야? 왕건. 왕건. 그래서 이번에는 918년 고려의 건국. 그래서 건국원 2, 3. 자 그리고 나면 926년 발해멸망. 요번 앞에서 발해멸망 됐죠. 거란의 침입 됐죠?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신라의 멸망 935. 근데 신라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뭐라고 말해야 돼? 아, 멸망 멸망이지. 뭐 하여튼 신라의 병합이지 병합. 고려 입장에선 신라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 김부가 그냥 천년 신라를 들어서 그 고려한테 갖다 바쳐요. 됐죠? 그냥 수통합한 거지. 자, 이러면서 이제 왕권 입장에서는 대의명분을 갖게 된 거야. 신라의 모든 걸 넘겨받았잖아.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후백제 멸망입니다. 그쵸? 자, 그 후백제가 멸망에 이제 1, 2천 전투, 선산 전투에서 후백제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후백제 멸망하면 결론은 뭐야? 고려의 통일. 그죠 그래서 건국 1, 2, 3, 멸망 1, 2, 3. 끝. 외운 거야? 여러분, 나좀 봐봐요. 왔다갔다 헷갈리는 것 같은데, 하나만, 하나만 그냥 지금 외워 물어볼 거야. 후백제로 시작해서 후백제로 끝나. 고거 하나 기억하면 안 헷갈려. 됐지, 할수 있겠어요? 건국 원투술이 뭐라고요? 후백제, 후고구려, 고려. 그리고 멸망 원투술이는 발해, 신라, 후백제. 아, 고려까지 멸망시키면 안 되지. 다 멸망시켜. 아니, 구는 마지막에 승자인데, 고려는 남아있어야지. 됐죠? 건국 1, 2, 3? 얼마 1, 2, 3? 후백제로 시작해서 후백제로 끝난다. 됐죠? 나중에 다음에 이회독에서 이런 건 보는 거야. 공산전투랑 고창전투는. 미래독은 됐어요. 지금은. 나중에 봐요. 공산전투는 뭐냐면 후백제 견원이 그러니까 신라를 세게 갖다 때려요. 그래서 대하성 넘어서 아예 그냥 경주까지 밀고 들어간 거야. 그래서 경주에서 경외왕을 죽여. 그리고 엄청나게 경주를 그냥 약탈해버린다고. 그리고 경외왕의 소위 말해서 왕의 왕녀들. 원래 그렇게 왕잘안 죽이거든. 왜 그러냐면, 사실은 왜 그러는지 아세요? 유럽 전쟁도 그래. 그 무식한 유럽 놈들도. 왜냐면, 사실 지도왕이잖아. 그러니까 상대국의 왕을 존중해야 나도 존중받는 거야. 그래서 왕끼리는 서로 잘안 죽여요. 됐죠. 그리고 정치적 이용도도 많고 활용도도 높고. 근데 여기서 경향 죽이고 견훤이 그 경향의 국녀들을 자기 장수한테 막 나눠줘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신라인들이 치를 떠는 거야. 후백제 놈들한테.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 공산 전투에서 원래 왕건이 도와준다고 했거든. 이게 왕건의 외교인데. 왕건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신라는 그냥 아픈 형이야, 아픈 형. 그렇죠 앞으로 사만을 통할 건 견원 아니면 나다야. 그러니까 굳이 신라를 세게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어차피 여기는 우리들이 승부가 나면 따라올 거다야. 됐죠? 그래서 신라얘기는좀 우호적으로 해요. 이게 전략적으로 좀 통했던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좀 이제 좀 이해할 수 없는데, 하여튼 왕건이 오바를 해. 신라가 도와달라 고 그러는데, 늦었어 이미. 왜냐면, 말이 개성에서, 여러분, 신라면 어디야? 설아벌이 어디야? 경주잖아요. 금성. 우, 그게 엄청, 우리 앞에서 했지만, 그 완전 구석에 처박혀 있잖아요. 됐죠? 아니,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너 너무 동남쪽에 있잖아요. 나, 나 신발 집 경주인데? 아니, 뭐, 그러실 분이 있으니까. 됐죠? 어쨌건 개성 입장에서, 언제가, 언제가. 그런데 왕건이 굳이 고집을 부려요. 내가 도와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저들이 나의 말을 믿겠는가 그것도 본인 군대를 굳이 데려간다는 거야 가지 말라는데 그리고 거기 누가 있어 이 무서운 최승우가 있는데 근데 거기도 기우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싹다 죽습니다 최승우의 매복에 걸려서 그죠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그 왕건의 장수들 특히 왕건이 대기 아꼈던 신순겸이라는 그 의제가 있어요. 의제, 의용제를 맺거든 신순겸이 왕건의 옷으로 갈아입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장수들은 그대로 자기 자리를 지켜. 그러면서 시선을 끌면서 왕건은 일반 병사의 복장으로 갈아입고 진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요. 그래서 사실은 그 대구에 있는 공산에서 여덟 명의 가신이 왕건을 대신해서 죽어. 그래서 지금 가 보시면 산 이름도 팔공산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엄청난 패를 한 거야. 무리했다가 그러나 신라인들의 마음을 얻은 거죠. 그런데 이제 930년 고창전도 여러분 이 고창은 어디냐면 지금 오늘날 고창 아닙니다. 전라도 고창 아닙니다. 오늘날 안동입니다. 안동 당시의 이름이 고창이에요. 여기서 고려가 대승을 거두거든요. 여기서 이제 항 방이 갈립니다. 이게 왜 갈리냐면 당시에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경상북도 일대, 오늘날의 경상북도와 강원도 일대. 그러니까 완전히 후고구려라고 할 수도 없고, 후백제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이미 통제권은 벗어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상당수 세력들이 그냥 붕떠 있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삼국이 이걸 어쩌질 못하는 거야. 어차피 신라 통제는 안 받고, 고구려도 내면서 너무. 예를 들어 고려도 세게 못 하는 거야, 백제도 세게 못 하는 거야. 왜? 그 반대쪽으로 갈까봐. 그래서 독자적으로 세력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호족들이 이게 제법 많았거든요. 그런데 방금 전에 930년 고창 전투로 여기가 이제 확실히 줄서기를 합니다. 아, 이제 대세는 누구야? 대세는 우리의 왕건 형님이구나. 저 형을 따라가야지. 그래야 꼰데기가 되지. 이거 잘못하면 국물도 없겠다. 그래서 다 왕건을 따라가요. 믿으시죠? Okay. 그리고 결정타로 이게 또안 되는 집안이 원래 항상 적은 가까이에 있잖아 그래서 후백제가 또이 와중에 지배층의 내분이 네 일어나 그래서 견훤의 큰아들 신검이가 있는데 고창전투에서 대패라는데 사령관이었거든 근데 원래 견훤이 큰아들 신검이한테 큰 믿음이 없어 불만이 많았거든. 근데 그럴 수 있지, 사실은. 우리 집큰 놈이고, 큰 아들이고, 큰 딸이고, 부모가 또 기대가 많다 보면, 실명도 많을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아니, 뭐꼭 부모의 기대에 붕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렇다는얘기예요 됐죠? 근데 이제 어린아들 금강이가 있었거든. 근데 견훤은 어린 아들 건강일 보면서 근데 여기는 또 나중에 새 부인한테 얻은 젊은 부인한테 얻은 아들이에요. 근데 견훤이 건강일 보면서 정말 젊을 때내 모습을 보는 거야. 그래서 부모도 그런 게 있다고 해요. 더 애착이 가고 더내 모습이 자꾸 보이는 자식. 근데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뭐 나쁠 수는 있겠죠. 내 모습이 보이니까 좋을 수도 있고 사실은 내 모습이 보이니까 죽여버리고 싶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알잖아, 그렇죠? 고맙게요. 자 그런데 근데 이제 여기서 대패를 하자 금강이한테 세자를 주려고 신검미를 멀리 보내고 전격적으로 여기로 후계자를 세워요. 그랬다가 신검미가 들고 일어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어린 동생 죽여 버리고요. 그다음에 아버지를 견원을 김제 금산사에 유폐시키는 사건이 터져. 근데 왕건이 또 진짜 대단한 게이 와중에 견원 구출 작전을 한 거야. 그래서 견원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견원이 고려로 망명해요. 됐죠? 견원이 고려로 간건 뭐야? 견원이 갖고 있는 엄청난 상징성이 있는데 후백진 끝난 거야. 됐죠? 그래서 경순왕 김부가 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지. 마지막 기회야. 왜냐하면 다 끝나고 하면 되겠어? 다 끝나고 일이 진행될 때 내가 힘 실어줘야 나중에 형님 제가 이렇게 한거 있잖아요.라는 말도 하지. 뭐다 끝났고 다 대세가 됐는데 그때 뭐뭐 뭐 저도 늘 형님을 응원했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경수랑 김부가 딱 보니까 마지막 기회야. 그래서 천년 신라를 들어서 왕건한테 갖다 바친 거야. 그래서 실제로 935년에 신라가 그 역사 속으로 사라지잖아요. 요 바로 직전이 견원의 투항이에요. 모르셔도 돼요. 그냥 그렇단 얘기야. 그리고 이제 신라까지 병합하고 나면 완전히 대세가 확정됐죠. 그렇죠? 그래서 사이에 있었던 뭐 강원도 세력, 경상북도 세력들 싹다 왕건한테 왔는데 거기다가 이제 일까지 벌어진 거잖아. 끝났지 뭐. 그리고 마지막에 후백제 정벌에 나서는 거죠. 이게 유명한 1, 2천 전투, 선산 전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왕건이 진짜 대단해. 사실 견훤 이거 하려고 왔거든. 아들을 벌하기 위해서 망명한 건데 내가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자식이 아니라 원수가 된 거지. 그죠? 왜냐면 아버지를 유폐시키고 나머지 형제들을 죽였다는 건 이건 이건 이제는 부자의연이 아니야 그죠 그래서 선봉에서요 그대 왕건이 워낙 정치적인 인물이라 그래서 왜왜 아, 왜 대인께서 나오시려고 하시냐고 어르신께서 제가 하고 오겠습니다 제가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할수록 결혼은 더 간다 그러죠 그래서 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왕건이 못 이기는 척, 그럼 가시죠. 그리고서는 견훤이 최손봉에서요. 그것도 고려사 기록에 의하면 하얀색 백마를 타고, 그다음에 하얀색 갑옷을 입고 나갔다 그래요. 근데 당시에 후백제인들이 얼마나 견훤을 좋아하고 존경했냐면 견훤의 모습이 보이자 고려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후백제 군인들이 들고 있던 창과 칼을 땅에 떨어뜨렸대요. 견훤의 모습을 보자, 됐죠? 흰백발을 날리면서 결혼이 온 거야, 렇죠 네. 그럼 무슨 전쟁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일거에 끝냅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어뭐 전투뿐만이 아니라 이런 전투와 외교, 전략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 후백제는 아니 후상국은 다시 고려 왕건에 의해서 통일됐어요. 끝다 했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기출 한번 볼까요? 기출. 어 이제 정치사 왔으니까 또좀 볼게요. 55. 다음 제시된 역사 사건 시기 순으로 할수 있겠어요? 방금 했잖아. 방금 했잖아. 푸는데 20초. 됐죠? 자맨 처음이 뭐야? 건국 원투술리니까 후백제 후고구려 고려. 고려가 제일 먼저 나왔네. 됐죠. 리을 그리고 그 다음은, 그 다음에 멸망 원투 3. 그러니까 뭐야? 어어어 어, 어, 발해가 제일 먼저고. 그리고 그 다음이, 그 다음이 신라 경술왕이 항복하는 거고. 마지막이 후백제 정벌 후상 통일의 완성이잖아. 할수 있죠. 그럼 정답 몇 번? 3 번. 이렇게 하는 거야? 할수 있죠. 네. 자, 그래서 건국 원투 3, 멸망 원투 3, 후백제로 시작해서 후백제로 끝난다. 끝. 됐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얘기한 거야, 제가. 그래서 공산전투, 고창전투, 그까지 실전,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나쁘지 않다. 그러니 다음번에 외우고, 외우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중세사 개관으로 갈게요. 자, 요, 이제 요 하는 대로 진도 나갈 거야. 됐죠? 여러분, 그 일단 전체 개관을 하면서 전체 그림을 좀볼 건데, 이게 무슨 과목이야? 시간의 과목. 그래서 정근 대사는 시간의 기준이 100년, 그리고 100년 단위로 세우고 거기에 주요 구강을 세우면 돼. 됐죠. 그런데 제가 고려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지배층으로 할게요. 왜 그러냐면, 고려도 물론 10세기, 11세기 할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이랑 안 맞아. 그래서 우리 시험은 지배층으로 보는 게 맞아요. 됐죠? 자, 그럼 시작합니다. 여기 완전 중요한데요. 완전 중요한데. 오리 버리면 안 돼. 그래서 딱이 순서대로 네개의 스테이지로 갈 거야. 개관사가 딱 끝나고 나면 네개의 스테이지. 거기다 하나 플러스 제도사만 붙이면 되는데 입문반에서는 제도사는 가장 핵심적인 것만 그러니까 간결하게 치고 갈 거야. 됐죠? 특히 또 요즘에 좀재사좀 좀 쉽게 나오기도 해요. 갑니다. 첫 번째. 자, 첫 번째 지배계급 호족. 호족. 이걸 일단 기둥으로 잡을게요. 시간의 기준. 기억나시죠? 여기 파트너가 누구야? 어, 육두품 유학자. 대체? 아까 했죠. 힘을 가진 자, 견원. 육두품 유학자 최승우 힘을 가진 자 왕건 뭐 육두품 유학자 최언희 그래서 그 신라 3대 신라 말 3대 천재 최씨라고 말할 때 최치원 최언희 최승우를 보통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최승우가 견혼한테 갔다면 최언희는 왕건한테 가요. 모르셔도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거 호족 시기 1번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성종기를 거치면서 이제 문벌귀족이 돼요 여러분, 이 성종이라는 사람이 좀 중요한 사람이거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묘호예요. 묘호, 왕의 묘, 막 짓는 거 아니야? 왕의 업적을 사용해서 짓는 거야. 그런데 특히 여기 나중에 한 번, 이거 제대로 한번 할게요. 일단 편하게 한번 보시죠. 이 묘를 우리가 수업에 두번볼 거야. 두 번, 이제 첫 번째 나와서.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 고려. 그리고 다음에 성, 조선. 자, 근데 요런 묘를 달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출제 포인트야. 완전 중요한 거지. 그럼 일단 느낌만, 느낌만, 느낌만. 그냥 눈치로. 이런 이름을 달고 왔으면 이왕 때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 뭐겠어요? 당연히 이룰 성자겠죠 아니, 무슨 성자겠어요 그렇잖아요? 아, 뭐 성별할 때 성이겠어, 뭐겠어 그렇잖아요? 뭐 성곽할 때 성이겠어. 그러니까 기본적인 제도 시스템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써먹을 얘기 고려 제자지 말하는 게 뭐냐면 고려 성종이건 좋은 성종이건 이런 타이틀단 사람은 항상 이 느낌이야. 두 번째, 뭐가 끝났다? 뭐가 끝나? 초기 사회가 끝나. 뭐가 시작돼? 아, 중기사회가 시작돼. 이 느낌. 똑같아. 고려, 조선. 자, 질문. 그러면 우리가 시대를 구분할 때 어디까지가 초기죠? 그리고 저기서부터 중기로 간다며. 그럼 뭐가 중기야? 기준이 뭐야? 초기라, 초기다, 중기다 말하는 기준이 뭐야? 아, 뭐냐면 지배층의 변동이야. 됐죠? 시간적으로 100년, 200년이 아니라 뭐라고요? 지배층의 변동. 이것도 똑같아. 그래서 고려는 요 앞에까지가 뭐야? 호족. 성종을 거치면서 뭐가 돼? 문벌귀족. 조선은 요 앞에가 뭐야? 관악파 훈국파고요. 자, 그다음에 요 뒤로 어디로 가? 사악파 살인파로 갈 거야. 근데 이게 바로 못 가. 조선은 둘이, 그러니까 호족은 귀족. 여러분, 호족은 앞에서 했죠. 지방 세력가라고 했잖아. 귀족은 중앙권력자야. 됐죠? 중앙의 고위 관료들을 중심으로 한 이사오면 되잖아. 근데 훈국랑 살인은 호환이 안 돼. 그래서 조선은 뭐가 다르냐면, 사립 넘어가기 전에 100년간 선비들이 피를 좀 흘릴 거야. 그래서 100년 내내 사바가 일어날 거예요. 조선에 가서 할게요. 그 다음에 요 앞에가 자주적 기풍. 그죠? 고려계승의식, 고조선계승의식.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사회보수화가 진행돼요. 그죠? 느낌만, 느낌만. 그 다음에 이런 묘를 달고 있는 왕이 나오잖아? 무조건 호화계 군주야. 학문 대빵 좋아해. 그러면 학문 좋아한다는 거는 뭐가 뭐가 장려돼? 뭐가 장려돼? 아, 유학. 그러면 누가 눌려? 누가 눌려? 불교가 눌리는 거야. 됐죠? 느낌 느낌. 됐죠? 그냥 아. 둘이 똑같은 것만 얘기한 거예요. 똑같은 것만. 다른 거는 음, 따로 공부하시면 되고. 자, 초기 사회가 끝났어요. 자, 어디로 가요? 문북의적사해 단어들 정리할게요. 자 귀족은 좀 전에 했죠 중앙의 권력자 그치 그러면 문벌이 뭐냐 문벌이 요 얘기만 하면 되잖아 그쵸 자 문벌이 뭐예요 자 아, 문벌이 뭐냐면 이게 가문과 가문을 어떻게 하는 거야 벌 그룹핑하는 거야 근데 가문과 가문을 묶는데 가문과 가문을 묶는 방법이 뭐야 혼인 관계를 통해서 하는 거야. 되셨나요? 이게 문벌귀족이에요. 물이 돼야 되는 거죠. 뭐 여러 가문들이 있는데 가장 인제 유명한 게경원이시죠경원이지 어? 고르시대는 제일 유명하지. 경원이지이 경원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인주 이씨라고도 해요. 오늘날에 어디냐면 요 동네랑 가깝습니다. 인천, 인천 이씨들이에요. 됐죠? 자그 다음에 또 경주 김씨. 뭐 경주 김씨야 말해서 뭐해? 응? 이자연, 이자겸으로 대표되는 경원 이씨, 김부식으로 대표되는 경주 김씨. 이거 전한주 전왕족 아니야? 전왕족. 그죠? 그 다음에 윤관으로 대표되는 파평윤 씨. 그 다음 최충으로 대표되는 해주채 씨. 아주 대표적인 가문들이죠. 일단 이 가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누구랑 결혼하는 거야? 당연히 왕족이죠. 그래서 왕족과 혼인을 해서 뭐가 되는 거야? 외척. 그쵸?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끼리더 결혼해요. 이렇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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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도.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거지. 원래 권력은 이렇게 유지하는 거야. 돈도 나누고 분배하고 배분하는 거 아니야. 모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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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엮고 엮고 엮어 놓는 거야. 흩어지지 않게. 여러분 이거 어떻게 무너지겠어? 여러분 특히 이거 파평유씨 진짜 대단한 가문이야. 우리가 나중에 조선 시대 가면 세도 가문 그러면 여러분들 뭐 안동 김씨 안동 김씨 많이 들어봤죠. 어? 안동 김씨는 파평유 씨에 비하면 귀염둥이야. 귀염둥이. 안동 김씨가 해 봐야 세도 정치 몇 년이야. 파평유 씨는 고려 500년간 최고의 외척 가문이야. 근데 중요한 건 조선 500년도 이 땅을 천년을 지배했어. 됐죠? 어? 지금도 파평윤이네? 재미없네요. 네, 그만할게요. 누가 받아줘야지. 하 잘못했어요. 어쨌건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땅을 천년을 지배했다. 되죠 야 이거 어떻게 안 무너지겠어? 내가 어떻게 안 무너질까? 안 무너져요. 그냥은 못 무너뜨려요. 진짜 정말 전쟁이나 혁명 같은 게 일어나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들이 얘기할 때 하잖아요. 재벌, 언론, 검찰, 그렇죠? 금융 사실은 금융이 실세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런 말도 있어요. 대한민국은 한 번도 여당이 바뀐 적이 없다고, 권력이 바뀐 적이 없다. 고 대통령 따비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어차피 기득권은 바뀐 적이 없다. 하물며 그런 말도 있어요. 됐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세력들이 이 어떻게 무너뜨려? 정나이죠. 이게 보세요, 문벌기족이에 그러니까 앞에 이 진골이랑은 좀 다른 건 이런 거야. 진골 이런 거잖아. 태어나는데 태어나는 순간에 뼈에다 새기는 거야. 막 여기다 새기고 막진 하고 새기고 막저기막오막 여기 유막열 받는 거지 진짜. 그리고 그 영혼이 지켜주겠다는 거 아니야. 그 기득권을. 그러다 무너졌잖아 망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우리끼리 해먹더라도 아 이게 좀 너무 이게 좀 너무 좀 반발심 들게 아 너무 이렇게 드러나게 좀 그러지 말자. 그래서 조금 더 달라진 거죠. 근데 사실은 뭐 비스름하지. 그래서 이들이 뭐 엄청나게 많은 걸 갖고 있어. 자 그러다가 이런 여러 가지 모순이 폭발해요. 이게 1백7십년 정중부의 무신정변이에요. 됐죠? 정중부의 무신정변. 이게 참 우리나라 역사에서 특이한 사건이에요. 이렇게 군사 정권이 들어서고 나면 100년 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이렇게 군인 정권이 강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무사의 나라가 아니거든. 사실 우리는 부지 표현한다면 이게 뭐 조만인지 모르겠지만 학자의 나라잖아. 그래서 이렇게 군사 정권은 우리 역사에도 두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이 지금 보시는 고려 때 100년. 그리고 나중에 현대사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우리 현대사에서 한번더볼 겁니다. 됐죠. 자, 1170년 정중부의 무신정변. 근데 여러분 무인들, 이게, 이게 연도 외울 건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야. 근데 무신정권이 진짜 딱무인들 다워. 아, 어? 진짜 칼처럼 잘랐어요. 그래서 딱 100년, 그래서 1270년. 아, 외우란 얘기는 아니야. 그냥 숫자가 신기하다는 거지. 야, 1170년 외우면 1270년이 그냥 자동이라는 거지. 묘란 뜻은 아니에요, 되죠? 자, 그다음 여기 이제 어떻게 무너지냐면 개경환도야, 어?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개경으로 도읍이 돌아왔다고? 이? 원래 고구려 수도 아니고 고린 수도 원래 개경이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다시 돌아오다니 어디 갔었나요? 어디 갔었어요? 어디 갔었죠? 어디 갔어? 강화도 갔지. 강화도를 왜 갔어요? 강화도 왜 갔죠? 어, 대몽항쟁 대몽 항쟁 40년. 되죠 그래서 대몽 항쟁 어디 가서 한 거야? 아, 어, 강화도 가서 했죠. 그래서 이게 강화 천도 40년입니다. 그래서 강화 천도 하다가 하다가 항복 무너지는 게 무신 여권이 무너지는 거야. 됐죠? 이게 무신 여권이 진짜 칼로 딱 잘랐죠. 딱 100년이야. 딱 100년. 제가 여기서 연도 얘기한 거 없죠? 근데 최소한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그 여러분, 이제 그래도 대한민국 공직자가 되실 건데, 붙여놔. 어? 아닌데요, 그런 거 아니죠. 고려 건국 몇 년이야? 918. 그래도 아, 이게 요 정도는 그냥 상식 차원으로 마음에 안 들어. 그 다음에 조선 건국은 몇 년이야? 고려 멸망이죠. 1392. 조선 건국은? 1 3 9 2이 아니 이런 거는 그냥 상식 차원에서 아는 한국인들 많아요. 진짜 아니 아니 여러분처럼 소망성 많아도 응 진짠데 나중에 집에 가서 물어봐요. 아버지한테 어? 우리 딸들 한번 물어봐. 아빠 조선고국년도그럼 아빠가 어이참 얘는 그러면서 1320이 아니 9 2로갈 거야. 진짜라니까. 응. 병사분들이 대부분 많이 알아요. 어? 모를 것 같아? 그건 묻지 마요. 됐죠? 그 만약에 모른데 모르면 실망이야. 그럼 되잖아. 고려 공고몇 년? 918. 10세기. 되죠? 자, 무신정변 몇 년? 1170년. 딱 100년. 연도를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연도 안 하고 우리가 지배층을 하고 있잖아. 12세기네. 12세기에서 1 3세기 넘어가는 거? 12세기 후반. 그냥 그 정도 느낌? 됐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조선에 가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조선 전기 후기. 그냥 상식 차원에서. 기준이 뭐죠? 전욱이란 말 쓰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기준이 뭐야? 임진왜란. 근데 또 하나의 질문. 고려 전욱이라는 표현도 있나요? 있습니다. 우리가 단원을 나누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표편 쓰려면 또 기준이 있어야 되죠. 기준이 뭐예요? 1 1 7 0년 무신정변입니다. 됐죠? 그렇단 얘기예요 됐죠? 그렇죠? 자, 그래서 군사정권이 출현하는데 진짜 무인들처럼 칼처럼 잘랐어. 몇 년? 딱 100년. 1170년에서 1270년. 자, 대몽쟁 끝내고 이제 항복하고 왔죠? 근데 물론 당시에 몽고가 진짜 세계 최강, 인류 역사상 이런 애들이 없잖아. 아, 그리고 사실 이 몽고의 전투력은 진짜 아유, 말도 안 돼, 진짜. 그리고 이게 설명이 잘안 돼. 그래서 오늘날 학계에서 일박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냥 외계인이라고 봐요. 외계인. 그러니까 지형이 바꾸고 기후 조건이 바뀌는 이런 상속에서 황 저런 전투력은 진짜 말도 안 돼. 그리고 옛날에 전쟁이라는 게 여러분 공성전이잖아. 실제로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 보면 그 비잔틴 제국 그 천년 로마제국에서도 비잔티움 같은 데 있잖아요. 그 천의 요새거든 그거. 절대 안 무너지거든. 그런데 중앙아시아에 그런 성들이 대빵 많아. 그것도 얘네들 말 타고 다니는 애들 아니야. 그 몽골들이말 타는데 귀신다. 그건 이제 알겠는데 공성전은 어떻게 해 공성전. 그 그러니까 예전에 전쟁이 원래 성 뺏기 싸움이잖아요. 근데 중앙아시아에 가면 지형에 확실하게 방어를 받는 굉장히 이렇게 고지대의 성들을 막 이렇게 쌓여 있는 성들 많거든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규모로. 거기다가 원래 성방어할 때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자파잖아 해자. 해자 뭔지 알아요? 아, 시면 안 나와 안 나와. 아니 앞에 크게 호수처럼 청동기 때부터 그런 게 만들어지거든요. 원래 공성전 할때그 공성무기를 댈 수가 없어 성벽에다가 성벽을 어떻게 그렇게 올라 올라타고 가? 그래서 공성무기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가까이도 갈 수도 없지. 왜냐면 해자 이렇게. 크게 물길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것도 그것도 이산 높은 꼭대기에. 뭐몽골애들이말잘 말 탄다고 되겠어요 이거? 이 중앙아시아 이런 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냥 다 끝내 버리잖아 유럽까지. 러시아. 뭐 이거 설명이 안 되는 애들이죠. 그죠? 진짜 전투인간들 외계인들이야 외계인들.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우리가 몽골한테 당시에 어떻게 했던 거야? 덤벼! 이거 40년 한 거야. 되죠? 강화 천도 대몽 항쟁 40년. 자, 근데 개항 한도 했죠. 그럼 이제 항복한 거야.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 이제 원간석기로 가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나라를 완전히 뺏긴 게 아니야. 요 때가 뭐랑 약간 비슷하냐면 이게 일제강제는 좀 비슷한데 가장 확실하게 다른 건 일제강제는 진짜 나라를 뺏겼던 거고. 이때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됐죠? 그래서 원간섭기 그리고 몽괴들도 질린 거야 이렇게 정인들 처음 봤어 그래서 나름의 타협을 본 거야 됐죠? 그래서 이제 뭐르 간다? 원간섭기로 가요. 자 그때 등장하는 지배계급이 뭐다? 권문세족 그래서 권문세족의또 다른 말이 뭐냐면 친원파예요. 친원파.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보면 우리 친일파라고 있잖아요. 친원파입니다. 됐죠? 자신의 계급적 이익을 위해서 민족을 등진 됐죠? 친원파들. 이이 부원세력들을 검문세족이라고 합니다. 되죠? 자 그다음 그래서 이제 검문세족 그러면 친원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이 공민왕 개혁을 거치면서 어. 새로운 뉴페이스들을 공민왕이 키워내요 왕권 강화 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지방 향리의 자제였던 신진사대부야. 여기는 이제 뭐냐면 지방의 향리, 원래 향리 출신입니다. 그래서 중앙의 과거를 통해서 올라온 새로운 세력. 가장 확실한 특징은 뭐냐면 원래 지방 세력들이었고 사상적 배경이 성리학이에요. 그래서 중앙에 올라와서 권문세족과 대립하는 세력이야. 배신 거죠? 자, 그다음. 그다음 이제 특징들 가볍게 가볍게 갈게요. 자, 갑니다. 자, 이제 이거 이제 슬슬 마무리해 봅시다. 자, 호족은 굉장히 자주적이야. 이게 성종 전까지 그렇다 그랬지? 고구려 계승의식. 그래서 국호를 고구려라고 지은 거야. 자, 그다음 여기는 모든 걸다 갖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이야. 보수의 기본이 뭐야? 지금 상태 좋다는 거지. 지금 대한민국 상황 좋아. 이대로 쭉보수죠 자, 그다음 무시는 기존 질서의 붕괴의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있는데 부정적인 면은 하극상인 시대야.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이 된 방법이 뒤가 사겠지만, 정교인 채채 하면서 사겠지만, 지금 집권자를 죽이면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란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 그러니까 사회계급과 굉장히 불안정하죠. 그죠? 근데 장점은 뭐냐면, 이전보다 능력 위주의 사회가 됩니다. 이러면서 관료 사회로의 속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고려시대의 큰 기점이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 9 7 0년보현원에서 이방, 이고와 같은 젊은 장수들이 원래 무신혁명 처음 주도할 때 이들이 문신에 대한 증오가 대단했거든. 그래서 이방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나 설일할지라도 문간에 탈을 쓴 새끼들은 다 죽여라. 진짜 막 끝없이 죽여요. 그런데 그러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무인들이 뭘 알아? 군인들이 뭘 알아? 국가경영을 뭘 알아? 그러니까 자기들은 더우면 더운 데서 뙤악볕 아래서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눈이 오면 눈을 맞으며 바람을 맞으며 맨날 밖에 뛰어다니잖아 밖에서 힘들게 근데 문신이라는 놈들 보니까 맨날 그 책상에 그냥 앉아있어 그리고 이제 뭐 하나 봤더니 맨날 쳐 졸아 졸았지 어? 게임한 거 아니야 방금 핸드폰에서 게임한 거 아니야 맨날 밑에서 게임이나 하고 쳐 졸고 있고 그도 월급은 다, 다 나오잖아. 월급은 니들은 다 나오잖아. 맞죠? 그니까 러 군인들이 볼 때는 무인들이 볼 때는 야, 무신 새끼들은 의자 앉아서 뭐하냐? 니들은 맨날 어 그렇게 할 일은 있냐? 맞지? 맨날 그냥 저 졸고 있고. 근데 그건 지들 생각이지. <laughs> 여러분 국가라고 하는 거대 조직은 행정 업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인들이... 완전 자기들이 권력을 잡았잖아? 그리고 국가를 경영하려고 보니까, 어 이게 문제가 많은 거야. 여러 가지 문서나, 그 다음에 조직 체계는 어떻게 해야 돼? 어? 그냥 내 부하한테 다 명령 내리듯이 한마디씩 하면 그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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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루어지는 거야? 만약에 거란에 사신이 오면 어떻게 해? 진심으로 환영하면 되는 거야? 방가, 방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한계에 부딪히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부족한 무언가를 채워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능문능리들이에요. 그래서 무신들이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아? 나좀 보세요. 사실 아버지가 누구야? 어느 가면 주신이야 애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전에 지들끼리 헤쳐먹을 때 사람 뽑는 방법이고, 지금 무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렇지, 나에게 부족한 거. 를 메꿔줘야지. 공부 좀 했는지. 외교문서는 작성할 줄 아는지. 국가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머릿속의 개념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마인드.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는 있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을 뽑았을 때 이제 어떻게 쓰는 거야? 그 사람을 보고 뽑는 거야. 어느 가문 출신이냐, 뇌집 네 자식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전보다 보다 능력중시사회가 돼요. 그 다음에 검은 세족은 자주권의 상실이시 대죠이원간석기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의 특징이 뭐냐면 왕 이름들이 이상해? 그래서 왕 이름에 뭐가 들어가냐면 왕 이름에 충자가 들어갑니다. 충자가. 그래서 충, 땡, 왕. 이렇게 되는 거죠. 충렬 충선, 충숙, 충해, 충목, 충정. 충충충충충충 충충충. 충자왕들이 여섯 명이 연달아 나옵니다 자 뭐라고요? 자주성의 상실의 시대지 되죠? 자 마지막 이제 개혁 대 보수 이거는 뭐 그냥 느낌 오시죠? 그래서 이제 기득권 세력 대 새로운 신진 세력 자 마지막 시간만 잡아 드릴게요 이민족과향쟁 시간만 체크 거란요 그러면 갑니다 10세기에서 11세기 여러분 제가 세기 안 했잖아 여기다 할게요 여기다가 여진금 그러면 12세기 몽골 여러분 원래 세계사에서 그냥 13세기가 원래 몽골이야 그 다음에 자 원간섭기 들어가는 건 13세기 후반 그 다음에 마지막 이민족의 침입 이거 이때 엄청 쉽다 하죠 이게 뭐예요? 홍건적과 외국 이게 14세기 되세요? 그리고 이민족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역사상 이민족이 제일 많이 받았을 때야 이때가. 진짜 하루가 멀다 고 쳐들어와. 특히 홍번적은 크게 두번 오거든요. 빵빵두번 와요. 고민왕 때. 근데 왜구는 얘들은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만 당한 게 아니라 솔직히 중국이 더 많이 당했어. 중국은 얘네들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외군들? 아예 그터 잡고 살아 그냥 중땅에이 미친 놈들 됐죠? 그리고 왜구가 어느 정도 병력 규모가 되냐면 이게 단순히 도적대 수준이 아니야. 그러니까 거의 국가대 국가 전쟁 수준으로 가는 거야. 얘네들이 나중에 됐죠? 14세기 15세기 정도가 되면 14세기 15세기에는 그 정도로 왜구가 날뛰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양역사를 말하면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음, 바이킹? 이 바이킹이 보면 막 가서 왕조들 막 많은 이제 그냥 멸망시켜 버리잖아. 처음에는 털다가 그냥 터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고 나라를 만들어요. 그뭐 노르만 왕조도 만들고 뭐 영국 당행도 가서 만들고 뭐 여기저기다 막 만들잖아. 어? 그렇게. 그래서 이민족의 침입 과정에서 국민의 새로운 영웅으로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신흥 무인 세력이에요. 이성계, 이방실, 최무선. 이런 인물들. 정세훈.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겪지 않아서 전쟁을 몰라. 우리가 거슬려요? 나 빼? 날왜 빼? 우리가 맞아. 우리는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잖아. 어? 맞다니까. 내가. 내가 전쟁을 겪었겠어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전쟁이 6.25야. 내가 6.25때 있었겠냐고 이 사람들이. 전쟁을 격지 않은 세대는 몰라. 여러분 전쟁용은 사람이 아니야. 전용은 신이에요. 1592년 임진왜란 때 이순신은 이 땅에 살아있는 신이었어요. 아니 순신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백성들이 이 도시 막 따라다닌 거 알아요? 왜냐면 오늘날 우리가 종교 각자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신께 비는게 뭐야?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달라는 거잖아. 전쟁 때 전쟁 용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신이라니까요. 이거 20세기와도 똑같아. 1920년 10월 성산리 전투에 승리의 주역이었던 백야 김자지는 당시의 조선 민중들 사이에서 살아있는 신이었어요. 6.25 때는 안 그랬는지 알아요?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켰던 당시 유인군 총사령관 더블러스 메가도는 최소한 이 땅에선 신이었어요. 여러분, 인천에 메가도 동상 있는 거 아세요? 그거 메가도 죽고 나서 만든 거 아니야? 살았을 때 만든 거야, 한국인들이. 그는 이 땅에서 신이었다고요. 됐죠? 전쟁 이용은 신이에요, 신. 되죠. 이런 사람들이 엄청 뜨는 거야.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성계. 이성계는 또그 스타로서 등장하는 과정이 너무 드라마틱해. 아주 명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하는 민족이야? 활 쏘는 민족. 처음 들었어요? 어? 영화 보면 신발 활다 쏘던데요? 그러지 말고. 활다 쏘지 그럼 손 있으면 쏘지 전쟁할 때활안 쏘는데 어디서 뭐돌 어? 던져? 아 돌도 많이 던집니다 원래 전쟁할 때. 근데 활다 쏘죠. 근데 제 말은 우리 주력이 활이었다고요, 활. 했죠? 그렇죠? 활 쏘는 민족이잖아. 중국은 중국은 창 쓰는 민족이에요. 일본은 칼 쓰는 민족이에요. 서로의 주력 병기가 달라요. 그래서. 그, 임진왜란 때, 나중에 지금 잠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이제 굉장히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이랑 딱 붙은 데 진짜 게임도 안 돼요. 임진왜란 초기에 보면.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일본인들, 일본도라 그러죠. 일본도. 뭐라 그래? 카타나? 뭐라고 불러? 걔네들. 졸라 길어요, 그게. 조선의 당시에, 조선군의 창보다 길었다 그래. 왜냐면 전체 길이는 길지 않겠지. 근데 창을 이렇게 끝을 잡고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어? 근데 칼은 거의 끝을 잡고도 사실은 찌를 때는 그렇게 하거든. 왜냐면 창은 끝을 잡고 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조선 그러니까 군의 창보다 길었다 그래요. 칼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얘네들이 워낙 이 전국시대라면서 많이 싸워봤거든. 그래서 워낙 칼질을 잘해. 그래서 이렇게 붙으면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진짜 게임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돼? 활쏘는 민족이잖아. 우리는 무조건 거리를 떼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실제로 그 임진왜란 때 나중에 뒤감 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초반에 경상도를 너무 쉽게 넘어오게 했지 부산지를 너무 쉽게 그냥 안착하게 해준 거야. 그래서 임진왜란이 말던대게에 꼬이는 거지. 나중에 뒤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조선이 대비를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에 조선 수군은 이순신뿐만이 아니라 진짜 세계 최고의 수군이었어요 15세기에 그리고 조선의 화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다고 그리고 우리가 활쏘는 민족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조선 시대 활을 나중에 들어가서 얘기할 건데 각궁이라 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무소의 뼈로 만들어요 무소의 뿔 무소의 뿔이랑 여러 가지를 합쳐서 만들어 그 다음에 힘줄이랑 소힘줄이랑 이런 걸 합쳐서 만드는데, 근데 당시 그 되게 비쌌어요. 왜냐면 생각해봐, 무소를 한 마리 잡아두고 뿌리 몇개 나오겠어. 아니, 대충 생각해도 온몸에 뿌리 있는 거, 뭐 고슴도치야? 아니, 뿌리 두 개밖에 없잖아요. 엄청 비싸다니까. 그래서 조선에 가꾼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게 무조건 조선이 뭐 국방비를 안 쓰고가 아니라, 그 진짜 비싼 거였어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물소를 키우려 보려고 시도도 하거든요. 안돼안 돼, 안 돼. 우리나라 기후에는 안 되는 거야. 키우면 좀 있으면 다 죽어. 그래서 동남아 쪽에서 그걸 구해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귀했어요. 근데 당시에 조선의 궁수가 각궁으로 제대로 쏘잖아요. 그러면 유효 사거리가 대략 400m 정도 됐어요. 근데 당시에 유럽에서는 아예 그런 식으로 활을 쏘는 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양팔로에서 활을 쏴서 300m 400m 쏜다? 장난 아니에요. 이게 조선의 사실은 궁사들이니까 되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활은 우리가 워낙 잘 쏘잖아요. 거다 이성계는 워낙 이런 또 드라마. 그래서 이제 국민의 영웅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누구랑 누가 만나는 거야? 신인사대부랑 실흥무인세력들이 만나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뭐가 돼요? 바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반 고려 세력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이반 고려 세력의 사상적 기반이 뭐야? 야, 이거랑 비슷하네. 아까 호족 육두품 얘기했던 거잖아. 자, 힘을 가진 자 누구라고요? 이번에는 신흥 무인 세력, 이성계와 같은. 그들의 브레인이 누구야? 신진사대부. 정도전과 같은 신진사대부. 됐죠? 자, 그래서요. 반 고려 세력의 이번에 사상적 기반은 저기는 뭐였어요? 반 신라 세력의 사상적 기반은 제가까? 아 선종 불교라 그랬잖아. 반질서적인 거 기억나십니까? 자, 이번에는 뭐야? 성리학이에요. 그래서 성리학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오케이? 끝. 자, 이렇게 해서 대외 관계까지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자, 그럼 이제 한 마디만 딱 도와고 셨다 갑시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왕들만 위치 세울게요. 자 위치 세우고 자 조금 더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는 단원이 들어가서 합시다. 자 갑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 호족 초기 초기 그러면 태조, 광종, 송종 태조, 광종, 송종 일단 세 명. 광종 그러면 엄청난 왕권 강화. 여러분 이름 심상찬죠크리이지 킹이야, 크리이지 킹. 다 때려죽여요. 됐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와 함께 고려 건국을 했던 개국공신 200가문 중에 광종 재위기를 거치고 나면 살아 숨쉬는 게딱 20개 남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대부분 아버지의 그 프렌드들 싹 죽이는 거야. 이해 됐죠? 빈다거나 미치거나. 광종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귀족들의 반격. 와, 저런 또라이 또라면안 되지. 자, 그래서 이번에 성종 때 뭐한다? 귀족들의 반격. 왕권을 제한해 여러분 저좀 보세요. 시험에서 왕권 강화는 있지만 왕권 제한 왕권 견제란건 없어. 그러면 이거를 교과서의 단어 우리 시험에 기출 문장으로 바꾸면 뭐라 그러는 거야? 왕권을 제한한다는 건 뭐야? 아, 이게 유교정치의 실현이에요. 교과서 문장에 기출 선지에 뭐 왕권 견제, 왕권 제한 이런 거 없어요. 유교정치의 실현.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네가 왕이랄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니네 맘대로 왕권 행사를 해서는 안 되지. 유교의 틀 밖으로 벗어날 수 없다. 벗어나는 순간 왕이 아닌 거야. 이해됐죠? 자, 유교 정치의 실현. 된 거죠? 자, 이렇게 초기 태조 광경 성정 여러분, 태조 왕권 업적 되게 많아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이성계는 쿨한 장수거든요? 아까 이성계 얘기 잠깐 했는데, 그 업적도 별로 없어. 그리고 아들 사이에서 왕자의 나이어 나니까 왕이 집어 던져 가버리잖아. 왕건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속에 생각하는 게 뭔지 도저히 알수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게 정치적인 사람이야. 그죠 그리고 업적도 많아요. 자, 그래서 태조, 광종, 성종. 자, 이제 문벌귀족갑니다. 자, 문벌귀족에서는 주요 구강 해볼게요. 자, 성종 때 처음으로 문벌사에 손입되거든요. 그다음에 문종 때 심화, 인종 때 여기서 모순이 다 터지는 거야. 모순의 표출. 그래서 문벌귀족 사회 가장 모순 가장 문제가 터지는 두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1126년) 이자겸의 난 (1135년) 묘청의 난 그러면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이 전번제야 전부, 전부 모순이 표출하는 인종 자 문벌귀족 시대왕자 세우구 정리할게요 갑니다 성종 문종 인종이잖아 근데 요 사이에다가 현종 숙종 예종 늦게요. 천천히 해볼게요. 성종, 현종, 문종, 일단 외우시죠. 수업이 끝나면서 까먹어도 좋아요. 그리고 숙종, 예종, 인종, 성종, 현종, 문종, 숙종, 예종, 인종. 돼요. 왜 뒤에를 속도를 다르게 하냐면, 실제 그렇거든요. 6대, 8대, 11대 15, 16, 17. 그래서 그랬습니다. 됐죠? 그냥 느낌대로. 자, 현종 그러면 지방제도. 그 다음에 숙종 그러면 숙종의 동생이 더 유명해. 친동생. 대각국사 의천. 됐죠? 그 다음에 예종은 여러분 문화학문적인 업적이 많은 사람이야. 이호예 병영공. 원래 예, 예. 이런 명어 아무나 못 봤거든요. 그 다음에 인종은 모순의 표출. 됐죠? 한 번만 하고 갈게요. 형, 성종, 현종, 문종, 숙종, 예종, 인종. 자, 두 번째 스테이지. 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자, 이제 무신정변. 정경인 채채. 정경인 채채. 정종부, 경대승, 이민, 최충환, 최우. 정경인 채채. 이때는 왕 없나요? 있습니다. 의종, 명종, 신종, 희종, 강종, 고종, 원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일단 이게 더 중요해요. 최충헌 자기 손으로 세워서 야야야 내려와. 내려와. 야, 네가 뭐왕해 봐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기 손으로 세운 왕만 네 명이야. 최충헌이 왕이야. 희종이 왕이야. 최충헌이 왕이야. 강종이 왕이야. 최충헌이 왕이지. 그래서 무신집정권는 일단 뭐부터 본다? 무신집정자. 정종부 경대승 이민. 그리고 이제 최우째 최충헌이 중요하지. 최충헌 등장 이후에 최씨 무신정권만 40년이에요. 아니, 야 60년이에요. 4대 60년간. 정확하게 62년간. <목소리> 자, 그래서 갑니다. 정교인 채채. 정교인 채처, 채채. 왕은 나중에 갑시다. 왕 별로 안중에. 무신집정자.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스테이지야. 자, 충충충충. 아까 기억나세요? 자주권의 상실의 시대, 원간섭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충자 떨어졌죠? 자, 이제 원간섭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충민, 아니, 공민왕, 우왕. 그래서 갑니다. 충충, 공. 근데 여기에서 가끔 나오는 게 여기, 요둘 추가해서 끝낼게요. 충렬, 충선, 충목, 공민, 우왕. 근데 요 마지막은, 여기 되게 짧거든요? 천, 이게 1388년, 뭐, 맨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 마지막 네 번째 스테이지는 붙여가면 돼요. 충렬, 충선, 충목, 공민우왕 당연히 출제율 고려의 34명의 국왕 중에 단독 국왕으로 출제율 1위 무조건 공민왕이죠 당연히. 특히 고려 정치사에서 여러분 이래도 이래도 이건 알아야 돼. 고려에서 고려 시대 전체에서 출제율 1, 위가 뭐냐 면 음. 여기에 있는 초기 구강이랑 지금 보시는 공민왕과 원관석기가 출제 1, 2위 왔다 갔다해 아무리 1위래도 2위래도 이건 틀리면 안 돼. 차라리 다른 데서 틀려야지. 됐죠? 그렇죠? 처음부터도 요거는 거의 그냥 여러분 그냥 공범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되죠된 거죠. 오케이. 자 그다음 그래서 여러분 충렬은요, 충렬은 느낌만. 이게 원간섭기 시작이에요, 원간섭. 원간섭기 나타나는 변화, 잘 모르겠다. 다 충렬이야, 다 충렬. 그죠? 일본 원정 언제야? 그 다음에 쌍성총관부, 동영부 대돌받는거 언제야? 잘 모르겠어, 다 충렬이야, 다 충렬. 도병마사, 도병사서 바뀌는 거 언제야? 잘 모르겠어, 다 충렬이야. 그 다음에 성리학이 공식적으로 들어오고 삼국유사 재원기, 이거 다 충렬이야. 문화적인 것도. 그 다음에 충선은 충렬 다음에 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개혁의 아이콘 근데 아직은 너무 밤이 깊어. 됐죠? 뜻대로 안 돼. 그래서 미안의 개혁으로 끝나요 그러나 국민한테 나중에 영향 주겠죠 그 다음에 충목은 이거 안 중요한 사람이야.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이 사람은 그냥 출제가 목적이야 그래서 이게 기출을 풀어 표현에 되는 이유야 항상 그냥 오답선지로 나와요. 정치 도감. 이거 하나만 나와 계속. 그 다음에 국민왕 전체 1위라 그랬죠? 그다음에 그의 아들 우왕 우왕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왜구들이 많이 쳐들어온다 그랬죠. 왜구들이 진짜 하루가 멀다고 쳐들어요. 와촉촉대 매일 와. 이게 밥만 쳐먹고 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한지 알아? 미친놈들 밥도 여기 와서 먹어. 됐죠 네. 그래서 끝없이 와. 끝없이 이게 언제라고요? 우왕이 많은 우왕. 그러다 나중에 위아도 왜군으로 쫓겨나요. 우왕이 많죠. 어, 우왕이었습니다. 끝. 자 전체 개관사다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쉬었다가 돌아오잖아요. 요 순서로 수업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도사, 요 안에서 문불기조할때 살짝 할 거고, 요 전에 성종 끝나고 나면 살짝 할 거고, 나머지는 요렇게 네 개, 4개, 크게 네 개의 스테이지야. 자, 갑니다. 초기 구강. 그리고 성종이 있으니까 제도사 살짝 할 거고. 그다음이문불기조두 번째 스테이지죠. 그 다음에 무신. 그리고 고민한과 원관석기. 됐죠? 어, 그래서 네개 플러스 알파 제도사. 이게 고려예요, <laughs>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쉬울 때 있네요. 자, 쉬었다 와서 자, 이제 태종왕건, 광종성종, 그다음에 문물기적 사회, 제도사랑 문물기적 사회 이런 얘기들 좀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음. <laughs>